자, 우리 이번에는 지수양 씨인데요. 아, 이번에 만날 분은 노래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신 분이라고 하는데 자칭 다칭 고흥의 트롯 여신이래요. 맞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신까지. 아, 제가 진짜 예. 거짓말 아니고 제가 예. 대한민국의 공주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공주 맞습니다. 네. 예. 정말 그렇게 저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제가 너무 큰다는 느낌이 큰다는 느낌.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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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뭐 아닙니다. 사실 공주 맞아요. 아 그래. 아, 네, 여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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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든 네, 네. 여신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MC계에 떠오르는 여신 어디 한번 보고 부르고 싶은데 네, 네.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저는 노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수양 씨는 처음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은요. 예. 네. 제가 13년이라는 세월을 네.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네? 뭐? 결혼 생활을 13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어요. 어부 생활. 어부 생활? 배를 탔었어요. 아~ 네. 어부 생활? 예, 예, 예. 네.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애 아빠랑 이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하고 네. 이혼을 하고 나서 예. 애들이랑 이제 같이 살다가 보니 예. 힘드셨겠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아이고. 다 털어먹었어요 이제. 그러면 누군데 잡으러 네. 갑시다 우리. 네, 이거. 잡으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다 털어먹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예, 예. 돈이 없다 보니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아, 첫 번째로. 그렇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네. 갈 길이 막막해서 예. 자살 시도를 제가 세 번까지. 어쩔까. 네. 네.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근데 우연스럽게 예. 우연스럽게 아시는 분이 제가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는 걸 아세요. 예. 잘하고 네. 잘하고 네. 그래서 우울증이 시달리는 걸 아시고 한번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 한번 나가봐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저희 작곡가 선생님한테 캐스팅이 된 거예요. 아. 네. 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겁니다. 아, 감사한 분이시네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죠. 그 작곡가 네. 선생님 이름이 서은미 작곡가 저도 그분을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네. 들어봤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너무나 대단한 예, 분이십니다. 작곡가 선생님이 훌륭하시니까 네. 저렇게 여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궁금해지는 게 예. 정말 궁금해지는 게 예. 그 작곡가님이 예.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는지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 작곡가님이요? 네. 얼굴이 이뻤는지 노래를 네. 잘하는지 아니요 전혀 네. 그런 게 없었고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우울했을 때 예. 저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그분이시며 예. 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저를 안고 끌어주셨어요. 끝까지 없는 부분에 있으면서도 저를 끌어주셨고 인생 공부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첫 번째 노래가 아닌 인생 공부를 그렇죠.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평생 갚아야 네, 평생 그 은혜를 제가 갚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눈물도 많이 흘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한 시간들도 이렇게 노래 공부를 하면서도 둘이서 많이 울었어요. 아. 네. 두 분이 아마 네. 궁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작곡가하고 가수하고 네. 어떤 그 노래는 사실 가사에 중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 가사를 생각하다 보면 눈물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두 분이 아마 그런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영광입니다. 예, 예, 예. 네. 정말 앞으로 우리 그 서은미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네. 좋은 일만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갑자기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이 아니라 그죠? 네. 잠깐 고개 숙였다가 사시사철 푸른 꽃으로 피는 그런 지수양 씨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표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네. 표현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네 정말 맞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소주 한 잔 하시면 됩니다. 아픈 사연이 있는 만큼 예. 트롯 여신으로 항상 즐겁게 노래해 주길 바라면서 예. 지수양 씨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그래야 되겠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